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장관의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은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공식 발족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발족식에서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 참가자가 한강 수영 도중 실종됐습니다. 주최 측이 물살 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경기를 강행했다는 참가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참가자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딸을 위협하는 세입자를 죽도록 때려 다치게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면책적 과잉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9월 3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상암동 난지 한강공원 앞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에 나선 30대가 한강 수영 도중 실종됐습니다. 119 구조대와 소방대원 60여 명, 경찰 등이 출동해 현장을 수색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주최 측이 물살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경기를 진행해 사고를 자초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가 대회 참가자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 난지 한강공원 부근입니다. 간기슭에 119 구급차와 구급대가 대기하고 있고 한강에선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서 열린 철인 3종 경기 중 한강에서 수영 경기 도중 실종된 노모 씨의 신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회 참가자는 수영 코스가 경기가 임박해 갑자기 변경됐다고 말합니다. 전날인가 당일 아침인가 코스가 바뀌어버려가지고 그게 물살이 세서 근데 수영을 갈 때는 뒤에서 밀어주니까 괜찮은데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오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죠. 잘못한 거죠. 좀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철인 3종 경기는 수영과 자전거, 마라톤을 이어서 하는 말 그대로 극한의 체력을 가진 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이 참가자도 여러 차례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혀를 찹니다.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수영을 아무리 해도. 아무튼 갑자기 금리 물살이 엄청 세져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끌어잡고 막 치고 이런. 이후 상황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완전 개판이 돼가지고 안전요원들도 떠내려가고 막 사람들 수영 못하는 사람들 다 뒤로 떠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제트스키 타는데 거기 직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뒤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끌어올렸어요. 그게 몇십 명인가 100명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줄을 못 잡은 사람들은 뒤로 다 떠내려갔어요. 이후 참가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과 경찰이 헬기 2대와 특수 드론 등 장비 14대와 6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날아가니까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부랴부랴 줄 잡고 오시라 그래서 다 뭐 줄을 잡아라고 갔는데 줄 못 잡은 사람들은 다 뒤로 떨어지고 그 상황에서 뭐 몸싸움도 좀 있고 그때 안전요원들도 떠내려갔어요. 몇 명은 못 본 거죠. 대회 주최 측은 수영 코스 변경에 대해 경기 시작 전 안전을 위해 유속이 상대적으로 더 느린 곳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운데 쪽에 유속이 더 세니까 가장자리로 바꾼 것 같고요. 네. 그거를 물때를 2, 3일 체크해서 가장 안전한 때를 시간을 경기 시간을 더 뒤로 늦춘 게 가장 안전할 때 그런 걸로 체크한 거거든요.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바뀐 코스의 유속이나 경기를 진행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했는지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한강 물살이 뭐 했던 것도 조금 했던 것보다 좀 뭐 그거는 뭐 예상이 안 되니까 뭐 가장자리를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안전에 관한 그런 뭐 위험할 거다 그런 것들은 그거는 나중에 결과론적인 것 같은데요. 법조계에선 주최 측이 당시 기상이나 유속, 물살 상황 등 경기를 여는 데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기를 진행을 할 때 기상 상황이라든가 물살 상황이라든가 그래서 그 기준을 비춰봤을 때 그 당시 기상 상황이 거기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요걸 판단을 해보면 그 당시에 경기를 중단시켰어야 될 주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걸 중단시키지 않았다라는 게 과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최측 관계자는 사전에 위험 발생 여부를 점검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쪽으로 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변한 가운데 경찰은 대회 주최측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건 조 장관 취임 이후 오늘이 처음입니다. 보고 제목이자 내용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입니다. 보고엔 조 장관 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검찰개혁 단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검찰을 향한 작심 발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행가는 검찰이 겸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권력기관일수록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관이 그대로 반영된 지시사항입니다. 여러 사실들이 누적됐겠지만 지난 며칠 사이 발생한 세 가지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금요일인 지난 27일 문 대통령이 사실상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했는데 대검이 바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절제 주문에 엄정 수사로 응수한 겁니다. 이어 일부 언론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떡을 돌렸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사실상 항명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튿날인 28일 토요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부근 도로를 가득 메운 검찰개혁 촛불 집회와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반응. 윤 총장은 촛불 집회 다음날 대검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검찰은 충실히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러한 입장을 수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석하기 따라선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는데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는 일종의 시위성 발언이나 비아냥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조국 장관 업무보고를 기화로 윤석열 총장에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곤혹스럽고 난감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호명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마당에
개혁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뭘 내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방안들은 이미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 특수부 대폭 축소, 형사 공판부 강화, 기소 전 피의 사실 유출 방지 등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딜레마인 건 본인 스스로 그러한 개혁안을 제시할 경우 지키지 않을 방법이 없는 외통수로 몰리고 그런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반개혁 세력임을 자인하게 돼버리는 꼴이 됩니다.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선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조 장관은 발족식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제안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습니다. 발족식에 참석한 조 장관의 표정은 오랜만에 뭔가 후련하고 시원한 듯 보였습니다. 조 장관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입니다. 당장 검찰 공안부를 폐지한 것처럼 특수부 폐지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검찰 감찰권 강화,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등은 국회 동의 없이도 조 장관과 청와대만 협의하면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앞서 오전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과 국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대응과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길이 1.5m 죽도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정당 방위가 성립할까요? 과잉 방위일까요?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승한 뭐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예, 지난해 8월 24일입니다. 네. 자기 집 건물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 38살 이모 씨 남성인 것 같습니다. 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주인은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48살 됐는데 그 딸 20살짜리 여성을 네. 때릴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하지 않냐 하면 욕을 하면서 네. 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네. 김 씨의 딸이 아버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버지가 집에서 잠을 자다 나와서 보니까 딸은 울고 있고 네. 그 세입자 이 씨 술에 취해서 울고 있는 딸을 잡고 못 가게 하고 네. 뭐 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가 문 옆에 있던 죽도를 들고 이 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리니까 네. 이 씨의 이제 어머니, 64살 된 어머니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가 있다 이러면서 김 씨를 막아섭니다. 네. 김 씨가 이 씨를 그래도 때리려고 하고 이제 아들을 보호하려고 막아서려는 그 네. 어머니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뭐 기소가 됐겠네요, 그러면은? 네,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6주, 전치 6주가 나왔고요. 네. 아들이 맞는 걸 보호하려던 어머니의 경우에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는 그 특수상해, 그다음에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여기서 특수가 들어간 이유는 네. 이 죽도를 위험한 물건으로 봤기 때문이고요. 네. 그 아들 이 씨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해서 특수상해, 어머니에 네. 대해서는 폭행만 하려고 한 것인데 상해가 됐다 해서 폭행치상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꽤 무거운 죄에 해당하고요. 네. 특수폭행치상은 그거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네. 그런 죄에 해당합니다. 이게 특수상해는 일단 뭐 벌금형이 없는 거? 네,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재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재판부는 이 경우에 이제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무죄라고 판결한 것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단 네. 7명이 전부 만장일치로 이 아버지 김 씨의 행동이 소위 면책적인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무죄 네.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판결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그때 내용에 의하면 평소 이 이제 피고인이 네. 당뇨 간경화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았고 네.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이 씨가 술에 네. 취해 있고 정신질환도 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네. 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방위 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뭐 정당방위라는 많이 들어봤는데 면책적 과잉방위 이거는 뭔가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 부당한 네. 침해가 있고 네. 그 부당한 침해에 맞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상당해야 됩니다. 네.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요 상당성을 네. 인정받지 못하는 게 과잉방위입니다. 너무 네. 지나치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네. 상대방이 멱살을 잡았는데 상대방을 꼬아서 네. 저 매다 꼬아서 큰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정당방위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말리거나 했으면 될 일인데 죽도로 심하게 때렸으니까 네. 때리고 다쳤으니까 이건 과잉방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과잉방위와 관련해서는 다시 면책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야간이나 네. 뭐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 경악, 뭐 흥분, 당황 이런 걸로 인한 행위일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형법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소위 면책적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네. 뭐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어쨌든 한 사람은 뭐 갈비뼈가 부러졌고 60대 여성도 전치 3주인데 법적으로는 그럼 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일단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네.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책임을 조각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런 판결을 보고 네. 조금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정당방위 내지는 이런 면책적 네. 과잉방위 같은 것을 법원이 흔히 인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원은 정당방위나 면책적 과잉방위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물고 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 인정되기라도 하면 이렇게 이슈가 되거나 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싸움과 같은 경우에 정당방위 누가 먼저 쳤으니까 내가 방해하기 위해서 쳤다 라고 흔히 얘기하면서 그 경우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피하라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에는 안 휘말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9월 30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